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이 다윗의 광야 시즌을 좀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3회 24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을 빚어 가시는지 제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악령 속의 레슨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호화스러운 왕실에서 악령과의 전쟁터로 바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나 비극이나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 다윗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인큐베이터이다. 무덤이 아니라 자궁이다. 제가 그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이라이트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제 광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제목을 왜 광야로 인도하는가 인도하다라는 그말 표현에 제가 전하기 원하는 핵심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안고 일어음을 다우시 1편 13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안고 일어음을 여호와께서 하시며 우리의 행방을 그저 인지,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자리를 펼치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나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푸른 초장의 누이실 것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모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때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더라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 부당한 대우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지혜로운 리더십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로 알고 요셉은 노예를 팔게 하셨고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만큼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에게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형과 아버지에게 업신당했고 멸시당했고 더 나아가서 첫째 아내였던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빼앗기고 사촌동생이었던 요압은 반복해서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이 키운 600명의 동지들이자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직접 광야에서 양육한 제자들은 그 아멜렉 족속의 모든 전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그 비극을 다윗의 탓을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압살롬의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칼로 쳐 죽이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첩과 간음을 하는데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을 이 다윗이 겪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부당한 대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지혜로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으깨시듯 찌치실때그 으깨지는 고통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가서 5장을 8장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품에 기대어서 거친들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별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편 3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긴 아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쌓으니 하나님 내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 부당한 대우 속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때에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명분과 힘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은 왜 사울을 살려두는가.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사울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리더십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메시지 이제 다섯 가지 핵심 진리를 좀 요약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광야 시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시즌 가운데 우리의 고난 속에 무관심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여호와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 시대를 여호와의 손에 맡기라. 네 번째.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물을 받으라.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지향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심, 선하심 속의 신실하심 속의 역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진통은 출산의 조력자이다. 진통은 아기를 태 속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해산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앞서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손님 가운데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 주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던 아니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지혜 때문이던 요배 스토리에서는 요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때로 죄와 넘어짐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을 즐겨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예림미야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하지 않으신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도,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더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혹독하다, 너무나 잔인하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이사에서에 어떻게 태중에 있는 자녀를 어머니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해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는 내 아들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셨다. 멀찌같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는 그 아픔을 함께 고난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그 일이 그 사건이 예수님은 비극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위함이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계기로 이 역경의 계기로 이러한 사건의 계기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울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부활시키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중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애통함 속에 예수님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다윗이 광야를 내쫓긴 이 상황은 결코 사고가 아니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어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품고 계시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께서 직면한 그 역경을 환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이 사악한 귀신들과 마귀와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계략 속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순복해서도 안 되고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로 우리 의삶 가운데 개입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사탄의 악한 계략에 쉽게 동조되지 않고 쉽게 순복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 가운데 맞서 싸우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것이 상충되는 것과 같아 볼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리치실 것이다 내가 내 손이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택했지만,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사울의 죄와 사울의 악행이 오이타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겸손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울의 잘못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또는 악한 자들의 악행에 천진난만하게 이용당하라는 말이 아니다. 닙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이 설명하기를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사이를판단하셨으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가서 압살롬의 반역 속에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심의가 저주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더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했다고 해서 그 재앙을 그저 수용하고 바, 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리더십을 보았지만, 자신의 친구 후세의명에서 아이도멜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 후세의 명에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 가서 우리가 보지만, 결국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괴하고 그것이 무효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파멸시키시고자 아이도벨의 계략을 못 듣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계략에 동조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남의 고통을 섣불리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돋출 는안됩니다 고난을 사고라고 간주하게 되면 고난만이 맺어야 하는 고난만이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 고난이 자신에게 결국 잘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짓기를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71절에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1편 119편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품고 자신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인 Faithfulness 내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나왔을 때그 부당한 대우가 그 억울한 상황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그 친밀함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 평범한 돌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부셔지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에 피하는 고난의 피해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스토리 속에 사울의 부당한 대우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윗의 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시대를 맡기는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그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질투와 추측 때문에 이한 사람의 복수심이 나라의 정책이 되어 버렸고.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었고 그리고 그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명수배자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산 시간이 무려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한 사람은 이러한 신세를 겪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이랑 칼을 주었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와 85명의 제사장들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이 그 모든 소유가 완전히 술대바시되고 살육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연류되어 있는 친척들, 가족들, 동생들, 형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그그 그 두려움 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600명의 동지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수 없는 시간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사울이 동굴로 들어오는 곳을 여서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에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백 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동굴 가운데 사울이 아무런 경호원 없이 보디가드도 없이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다윗과 그 부하들 앞에서 떡하니 잠이 들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조로의 기호였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위스의 동지들은 이 카이로스적인 순간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말씀하신 그 날인가 봅니다.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조성하신 상황이라는 것은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자, 순간은 뭐엇이엇이냐면음마음하로하하리하이말이이은이성절은절은에 뭐, 성경 존재하지 하지않씀입씀입하다하의약의을인을인방의방식성취하취하하자하인그인성의함급함람의조의함을합을화하화하한 그 위한 의지혜 지혜뿐입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0 0 명의 동지들과 그 아내들, 그 자녀들. 그들의 전 소유가 한순간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지금 이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과 그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종결시켜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순간의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할 명분도 있었지만, 그러할 힘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이아둘람 시즌 속에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누구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런 상황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비극, 불행,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인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환경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지배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기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다.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울을 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을 가보게 되면 정말로 사울이 불레셋의 손에 죽었지만 성경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사울을 쳤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 왜 사울을 살려 두는가? 제 말의 요점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치셨다. 그럼 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으면 왜 10년이나 아둘란 시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압살론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와 골리앗과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사울을 살려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만이 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환득별을치시는 이유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런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를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진통을 통해 서 여러분 모든 임신부가 해산할 때가 되면 진통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진통은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일뿐만 아니라 해산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진통이 오때 힘을 주어야지 아기가 나옵니다. 진통이 오기 전에 힘을 준다고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통은 대 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세상 밖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산하시기 위해, 해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진통의, 아프지 않다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그 진통 속에서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를이 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께 맡게 된,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고, 그 광야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잔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하나님 안에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독보적인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 만이 나의 잔이시오. 여와를 호 떠나서 나에게는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쓰려. 이 땅에 여와밖에 호 나의 사마의자 없나이다. 하나님 내 육체와 마음을 세잔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나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보좌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이시느니라. 광야는 하나님만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출생하고, 그것을 해산하는 그 진리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화되는 그러한 인큐베이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00, 37편을 보게 되면, 다윗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소원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안에 여호안에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되가는 사람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사울이 빨리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번영한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다윗의 삶 가운데는 실제였습니다. 땅을 반드시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을 조지해지 말라.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너의 시대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사우을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깨때 시편 십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깨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다. 이 그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 광야 시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애벌레가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 나비로 자유케 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절대로 중간에 낙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난에 우리가 환영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고난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통을 통해 우리 안에 출산하게 원하시는, 해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평강의 열매를 여호와께 우리의 시대를 맡기고 사울을 바라볼 때 악령 들린 광기가 난 그냥 미성숙한 리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피에 굶주린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냐면.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 내 아버지 여러분, 악령이 들린 저 미성숙한 저 원수를 봤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내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악령 들린 자를 봤을 때. 빚진 자를 보았을 때 요압을 볼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보았을 때아비새를볼수 있어야 되고 악령들린 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상으로 깨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이 광야 시진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해 가신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하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묘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가 친 아들로 여기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시니라 근데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기자 고백에는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을 우리가 놓칠까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은 사람에게는 미련이여 멸망하는 자에게 사람의 지혜와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로다.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해 변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였는지는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을 무장해체시키는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극장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순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장해체시키는, 그들의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극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계시하는 극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광야는 이 골고다 언덕은 우리를 파괴하는 무덤이 아니라 자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 환도뼈를 치시듯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품에 기대어 광야의 거친 들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는 자신의 고통 중에 자신의 큰그 모든 고난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내 나로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왜냐하면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삶의 소망이 끊어지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삶의 소망이 끊어지 지경이 이르렀지만 무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의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압살론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시므이의 저주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laughs> 여러분, 진통이 벌 죽을 지경에 이를 것처럼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생명을, 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형성을 이 밖으로 출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맨날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부당한 대우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그리고 고난 속에 충분한 명분과 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여호와의 시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자니시요 여호와의 보좌에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가 그런 실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진정한 겸손과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여러분 광야만이 주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광야만이 줄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광야만이 주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 그 우물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그 달콤한 우물을 취하시길 바란다. 이 광야와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와 고난에 환영하는 것이는 아니지만 그 광야를 통해 허비하지 말고 진정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광야만이 저술할 수 있는 그 광야만이 작곡할 수 있는 그 멜로디와 그 찬송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